오케이, 혜원이 2의 10 기초 회화입니다. 뭐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는 거 같은데요. 가볼까요?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오케이, like 뜻이 뭐죠? 좋아해. 좋아 뭐? 좋아하다. 그렇지. 그럼 무슨 씨야? 이거 그렇지, 잘하네.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누가 숨어 있다고? 하다는 뜻이 두. 아우, 똑똑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You like의 뜻은? 너는 좋아. 그렇죠. 너는 좋아한다 이 뜻이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좋아한다가 아니고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영어에서 이렇게 묻는 말 만들 때 하다시가 사용됐으면 이 속에 숨어있던 둘을 읽어볼까? Do you like? Do you like 하니까 뭐 하는 느낌 들어요? 웃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만들어 놓고 뒤에 steak 붙이니까 스테이크를 좋아하는지 묻는 말이 되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스테이크는 안만 길어봤자 더 짧게 표현할 수 있는 안만 길어봤자 스테이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좋아하면 그래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하면 아니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거 또쓸 필요 없이 안만 길어봤자 이거 할수 있죠. 이게 영어로 뭐예요? It이죠. It 맞습니까? Do you like steak? 오케이. 오케이. 참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좋아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do라고 대답하고요. do는 뭐 대신 왔냐? 그래, 나는 그렇다 이 뜻인데 얘를 지우고 yes, I like it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 나 그거 좋아해. yes, I like it. like it의 뜻이 그것을 좋아하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 하다시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줄여서 yes, I like it 대신에 yes, I do. 안 좋아하면 No, I don't. 하고 뒤에 생략되면은 No, I don't like it. 아니, 나 그거 안 좋아해. Okay. 묻는 말 속에 like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고 No, I don't라고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Okay. 또 다른 거 좋아하는지 물어봅니다.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그렇죠. Do you like fish? Okay, 똑같아. Do you like는 이거 읽어볼까요? You like의 뜻은 너는 좋아한다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하다시 쓰이네. 안에 두 숨어 있겠네. Do you 하니까 묻는 말 됐고요. Are you 하면 안 돼요. Do you 해야죠. 이때는 하다시니까. 스테이크. I like steak. 오케이. 이 부분을 보고 영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선생님 지금 묶어놓은 거. 누가다 부분이라 해요. 누가다. 누가? 내가 뭐 한다? 좋아한다.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은 총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오케이. 두 가지는 배웠어. 사실은 세 가지 배웠지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를 사용하는 방법? 비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 누가, 내가, 어떻다, 행복하다. 비동사 쓰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시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 I like fish. I like fish. 가만 보니까 이번 오늘 배울 내용은 좋아하는 음식을 묻고 답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 don't like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 I like.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내가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이 뜻이죠. like의 뜻은 좋아하다니까 또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는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는데, 두가 숨어 있다가 뭐 하냐? 지금처럼
제 나는 좋아한다라는 말을 안 좋아한다라는 말을 넣고 싶,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숨어있던 do하고 not하고 합쳐서 do not을 만들고 do not을 줄여 쓴 게 뭐다? don't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가 숨어있다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지금처럼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not을 집어넣을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하고 싶을 때 물음표 붙여주고 싶을 때도 튀어나와요. 두가 숨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케이.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캐럿은 셀 수가 있죠. 그래서 당근들이라고 S를 붙인 거예요. 너는 당근들을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다면? Do you like carrots? Do you like carrots? 했더니 No, I don't like carrots. 라고 대답하는 모양이네요.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그렇죠.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mushrooms. 여기에 누가다 있고 여기도 누가다가 있는데 얘는 I like니까 좋아하는 거 표현하는 거죠? 네. 여기에는 숨어있던 do랑 not이랑 합쳐서 don't like 했으니까 안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좋아하는 거 얘기했죠? 네. 여기에는 안 좋아하는 거 얘기했죠? 네. 이 사이에는 그리고란 뜻의 end가 났겠어요? 그러나란 뜻의 but이 났겠어요? 당연히 그러나 이건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건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but도 가만 보니까 셀 수 있는 것 같아 셀 수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but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그렇지. 피자 셀 수가 없어요. 조각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pizza 이렇게도 못하고요. pizzas 이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햄버거는 셀 수가 있네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말하기 시험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햄버거 같이 까다로운 것들 나오니까 잘해주세요.